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오늘은 이제 Y존 케어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불리는 요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의 가장 중요한 부위이다 보니까 일반 바디워시로 씻기가 조금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중요 부위는 여성청결제 아니면 씻는 게좀 꺼려졌는데, 그래서 괜찮은 여성청결제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 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두 가지 제품인데, 일단은 향도 다르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제가 지금까지 썼던 여성 청결제는 저자극이고 아니면 향기가 좋다든지 이제 인체 내부로 들어가더라도 특별하게 알러지 반응이 없다든지 주로 이세 가지가 포커스였는데,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총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크랜베리 향이 나는 여성 청결제예요. 제품 이름이 펜프레쉬 수딩워시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 했었을 때 진정 효과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락토바실러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크랜베리하고 수국화의 꽃이 이제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제품은 이제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부담감이 없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액티브워시라고 해서 얘는 향이 조금 프레쉬하면서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향이 나타나는데, 이 제품은 방금 설명드렸던 제품하고 조금 다르게 은이온하고 진생 추출물이 있다고 해요. 주로 자연유래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두 가지 제품 다 금잔화에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젖산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젖산이 Y존 하면 약산성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약산성 밸런스 유지를 해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젖산이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 있고, 세정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자극과 약산성 밸런스에 가장 좋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펜프레쉬는 피부 자극 평가에서 실제로 0.0000 무자극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정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보통 산성부터 알칼리성까지 이 사이에 건강한 피부가 바로 약산성 피부인데, 이 펜프레쉬 여성청결제가 이 약산성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조금 사용을 하면서 나는 오늘 좀 시원한 향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 요 색깔, 오늘은 좀 달달한 향이 끌린다 하면은 요 색깔로 해가지고 둘다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라든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보시다시피 거품을 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젤 제품 제형인 것처럼 부드러운 자연 거품이기 때문에 매일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주로 야외 활동이나 레저 활동 후에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매일매일 샤워를 해도 무자극이기 때문에 전혀 불편감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좀 청결하고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매일매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홈페이지에서 지금 9,900원으로 34%나 세일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가셔서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